의안 유류권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제 3항 이천시 자원봉사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두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시 바랍니다. 여기 35쪽에 보면 지금의 차용이 있어요. 35쪽. 네네. 직원의 채용. 12조. 아, 예, 관계법령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 직원들을 채용하면은요, 물론 공정하게 채용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공무원 수준으로 채용하시냐, 아니면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냐고, 그, 채용 이런 거 어떻게 사업 관련된 거죠? 아, 채용은 그, 지금은 그 계약직과 연관되는 게 없고요. 이 정년 보장이기 때문에 그 저희 그 공무원 결정직 그 쪽을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네, 지은이님.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 그 직원이 현재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 직원 8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직원들 복지라든가 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그 직원들? 어떻게 관리, 뭐, 예를 들어 뭐, 수당이라든가 지급, 그런 거 어떤 식으로? 아, 이건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당신으로서 그냥 그, 어떻게, 정확히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금년도에 자체 임금 손발수당이나 뭐라든지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현재는 그 결정직 우리 공무원 수준 수준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일부 이제 국비 인력으로다가 해서 이제 그 공무 그 무기약 직무에 관련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오면 이게 전문직으로 오는 직원들도 있어요? 아, 네,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 네. 교육 담당이나 뭐 이런 경우 공무원들 사실 보면 제가 봐도 이렇게 공사 센터 직원들이 조금 적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 네. 모든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이게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이건 그 적정 수준에 의해서 그 저희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 활동량에 따라 그 수준을 조정하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디에 실례님 계신가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 10월 31일 날 출자 출연 기간으로 지정됐어요. 네. 지금 한 8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발빠른 조치를 취했으면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가 상당히 늦었어요. 더 지지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2000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 정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시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주인님. 네, 정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지금 이게 2019년도 그 5월이었나요? 5월쯤에 그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정된 이래도 그 저희 관내에서 신청된 청년들의 청년배당 수당이 이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그 청년배당 신청한 2000시 관내 청년들이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아, 지원단이? 예, 지원단의 규모 인원이 몇 명 정도 지원이 되고 그 담당 사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장관 천명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 분기당 한 22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요? 그럼 몇 분기로 계산해요? 4분기 분기에 나눠서 25만원씩 하면 총 100만원씩 받아야 되겠습니다. 2200명? 네. 그러면 4분기니까 1만명 신청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가 총 예산으로 봐 한 222억 정도 되거든요. 222억? 네, 22억. 22억. 네, 22억 기준으로 보면은 한 뭐 2200명 정도 보시면 예, 다름이 아니고, 그, 청년들의 어떤 자립, 생활, 문화, 그리고
교육에 전체적인 이게 좀 지원을 주자 이제 배당금이 신청인데 이제 배당금이 재정이 되는 사안인데 혹시 차후적으로 지급된 청년들이 사용한 금액이 어떻게 지원 이렇게 사용이 어느 분야에 많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들도 좀 이루어졌었나요? 그 데이터까지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뭐, 예.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향후 예. 조사들을 있겠습니다. 뭐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이게 도 네. 이제 예전에 도지사의 이번 사업이기 때문에 네. 도비 70%로 예. 70%로 예.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청년 이제 전국에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이제 좀 참고적인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청년 배당금이 처음에 이제 올라오게 될 때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명백한 어떤 취지 또한도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이재명 전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계셨을 때 이제 세비가 많이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세비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배당금이 신청돼서 운영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전적 이게 그 기본재난소득 그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현황에서 이 청년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이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측면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그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이 이 배당금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활로에 대한 측정 범위가 없으면 과연 이 배당금의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좀 서서요. 예. 그 1만 명이라는 이천의 청년들이 청년 배당금을 분기별로 나눠서 100만 원씩을 지원받고 있는데 100만 원이 어느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지도 그 조사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그 향후 그 여러 주제를 보고 나서 예. 그 조사를 하셨는데 바로 방안을 가동하기 예. 그 전국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제 참고적인 사안에서 좀 예,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어서 아니면 차후에 과장님이랑 따로 한번 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조례실장님 없으십니까? 여자 네 김진현님. 그 체육지원 조례 전국예정 조례안에 그 지금 관내 체육진흥의 수반되는 팀들이 종목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천시 소속 그 진흥팀에 소속되어 있는 팀들의 항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이거 종목도 축구 쪽에서 네, 운동 종목을 말할까요? 예. 반납하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부장님. 지역지원 센터 소장 권독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하고 2010 운동 경기군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정구 이렇게 세 개 종목이 있습니다. 마라톤 정구요. 네. 지금 대중성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제수의 전국예정 조례안의 제한 이유에 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전을 보완하는 것을 전국예정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제거해서 제가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 트라이슬러 마라톤 정구가 그 생활 스포츠와 지금 이게 어떻게 명칭되어 있죠? 생활 스포츠랑 전문 스포츠라고 전문 체육 생활 체육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목이 전문 체육이 들어가니까 생활 체육이 들어가니까 직장 운동 경기도 조례를 별도로 받았죠. 별도로. 그 지금 그 분야별 체육 진흥 그 조례를 보면 그 3조 2항에 그 우수 경기 지도 인력,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확인하시나요? 네. 예. 그 지금 관내에 지금 체육 시설들이 많아요. 그 지금 또 자칭경 부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께서도 워낙에 많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관내 시민들뿐만 아니라 운동 선수들의 어떤 그 분포들은 많은데. 이 크라이슬러나 마라톤 정구 같은 대중적이지 못한 스포츠 그러니까
대중성을 바라는 스포츠로서 선수들을 육성시키고 양육시키는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2000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수 경기 지도자는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서 관할하면서 거기서 나아가서 지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하는 제도는 육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관내에서. 아, 그 육성 사업은 그 이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이 우리나라 전체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각 시군별 자치단체별로 사실 그 분담을 해서 하는 것들 그런 종목. 그 육성적인 부분을 다른 분야로 지금 네, 진행하게 되어가지고. 다 그리고 네. 시에서 한꺼번에 다 비규정을 다 입장할 수는 없으니까 각 시민들한테 전문 분담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팀에는 우선 비인기 종목의 트라이스나 마라톤 전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체적인 관내의 어떤 이 체육 지능적인 부분에서 그 어떤 스포츠를 통해 꿈꾸는 꿈나무들에 대한 어떤 활로들이 상당히 막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제보해드리고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 이제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의 어떤 한계점을 부딪힌 이 체육 분야의 꿈꾸는 꿈나무들이 그 한계의 어떤 타월의 환경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꾸 외부로 나가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 외부로 나가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어린아이들이다 보니 또 부모가 같이 대동을 해서 이게 또 외부로 유출되는 어떤 인구적인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의 어떤 케이스이나 이런 진짜 좀 인기 많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좀 갖춰 좀 기존의 그 청소년들이나 좀 교육을 받는 법을 있는 아이들이 자꾸 육성이 돼서 시에서 운영하고 뛸 수 있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그 2000시 그 프로 골퍼가 20살 한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로 골퍼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게 그 전화를 한 통화 주셨습니다. 그 자기가 2000시 로고가 달린 티셔츠를 입고 시 소속에서 뛰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프로세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전차상을 알아보니까 이제 시도 도민체전에서 뛰기 위해서는 프로 자격증을 또 반납을 하고 뛰어야 되는 또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저희가 보이지 못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정말 2000시를 사랑하고 2000시와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청년 계층들의 그런 분포들이 많이 배포가 되어 있다. 근데 이런 지능적인 차원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도 좀 소관을 좀 세부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네, 그 전체 체육의 문제는 그 시민들하고 같이 합동을 하다가 처음에 제가 한번 국장님께 따로 한번 찾아뵙고 한번 좀 건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나실 예정 있으시나요? 네, 위원장님. 네, 주인님.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체육인들을 보면 이제 그 프로라든가 아마추어들한테 우리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1년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또 이렇게 참석할 때마다 또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모든 게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축구대회를 나간다고 그 날짜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보니까 먼저 이제 장수를 족구회 같은 경우 오셨더라고요. 대회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준다. 그 지금 보면 이제 만약에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나서 대회가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이 또 그냥 또 나가는 경우가 되잖아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경기도 축구대회가 지금 잡혔죠. 아니 뭐 그런 말 없는데요. 정말 아프죠. 모든 경기는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6월 27일부터 아, 뭐, 네, 그건 이제 각 그 시도 단체별로다가 자기가 그 개인적인 그 단체별로 그 안에 개인인 것 같고요. 저희 지금 관해 통보적으로 있다고 일단 우리 현재는 코로나 이후 때문에 일단 좀 자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올라왔는데 혹시 만약에 또 예산을 집행을 하면 나중에 취소가 되면 네. 네, 그냥 또 예산이 안 되지 않나 그 생각에 네, 말씀드리고 네, 감염병 예방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